모든 패드의 X 위치가 달라. 엑스박스는요, X키가 여기 있어. 닌텐도는 X버튼이 여기 있어. 플레이스테이션은 X가 여기 있어. 엑스박스의 선택 버튼은 이거야. 엑스박스. 일본 게임은 이거야. 스위치는 이거야. 플스는 이거였는데 미국 게임이 이거야. 존나 화나. 근데 컨트롤러 세계 표준이라는 거 존재할 수 없어. 왜냐면 아직도 야드 파운드를 쓰는 새끼들이 암약하고 있거든. 아니 화비스 오케이니까 당연히 동그라미가 확인 키지. 양분들 무슨 X를 확인이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A는 무슨 액박은 안. 그래서 저게 졸라 짜증나는 게 봐봐. 이거는 닌텐도의 실수라고 생각하기도 해. 왜냐면은 패미컴 때부터 유구하게 내려온 전통인데요. B가 왼쪽에 있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액박은 여기가 A잖아. 순서대로 AB를 박은 건데 얘는 역순으로 AB가 박혀있어. BA란 말이야. 이게 굉장히 화가 난단 말이지. 이러면서 XY 순서대로 박아놨단 말이야. 아니네? XY도 반대로 박아놨네. 이제 보니까 AB XY네. 대단한 새끼들. 예전에 AVGN 이 젤다 시열 때 논쟁하면서 기분노했던 것처럼 각 컨트롤러 잡아서 까달라고? 요즘 세대 컨트롤러를 깔라면은 이제 저기 뭐 깔만한 컨트롤러 조이콘 그 프로 조이콘 프로콘 에곤 패드 듀얼 센스 듀얼 쇼크 4 뭐 그 정도인데 일단 뭐 조이콘부터 까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조이콘 너무 비싸. 그리고 인류 역사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 진짜로. 뭔 소리냐면요, 조이콘은 휴대성이 있잖아. 플러스로 휴대용 모드를 사용하기 위한 커버가 있어요. 자, 휴대용에 커버 있고 끼울 때 존나 헷갈려. 잘 보이지도 않아. 플러스 마이너스 맨날 애들 쳐 뒤집어서 꼽아. 뭐랑 똑같습니까? USB 메모리랑 똑같아요 이 새끼들. 인류 역사상 가장 실패한 발명품 중 하나인 USB 메모리랑 똑같다고. 악독한 새끼들이에요. 아, C타입은 그래도 성공적이지. 위아래 반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애플이 라이트닝이 오면 어떨까? 얘기하세요. 진짜 이 새끼들은 내구성의 신이야. 진짜 그 나는 살면서 이렇게 구린 케이블 본 적이 없어. 요거 진짜 딱 한 달 쓰잖아? 이렇게 돼. 저러다가 안 돼. 그냥 저는 못 만든 거예요. 못 만든 건데 감성인이 뭐니 포장을 하고 있는 거지. 컨트롤러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갑자기 애플이 까이는지 모르겠는데 애플은 좀 까여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쪽쪽뿅! 요거 이 친구의 장점 존나 가벼워요. 프로콘은 동세대 패드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요. 배터리를 포함한 무게라고 생각해도 진짜 가벼운 편이에요. 가볍고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나같이 손이 좀 별로 안 큰 사람들한테는 이게 에건 패드보다 그립감이 좋아요. 단점 버튼이 와우. 이거 존나 심각한 단점이야. 근데 얘네가 안 고쳐. 십자키가 진짜 역대급 쓰레기예요. 간섭 정도가 아니라 위를 누르고 앞을 누르면 앞이 안 돼. 버튼이 일단 얘가 역대급으로 구려요. 얘가 역대급으로 구리고 그 다음에 요 스틱 갈림. 근데 그런 말 나잖아. 아, 저 프로콘 스틱 갈림 너무 심해서 못 사겠다. 나는 프로콘 스틱 갈림 걱정된다. 아니에요. 프로콘 스틱을 갈아갖고 팽이로 쓸 정도면은 그 태고에 달린 컨트롤을 가지고서 그 반갈죽을 때릴 정도 힘이야. 때리면 다 부숴먹는 수준이에요. 이거 링피트 사와가지고 링피트를 반으로 접어버리는 사람들 있지. 그 정도의 완력이 아니면 안 부서져. 그런 사람이면 어쩔 수 없어. 그런 사람이면 안 쓰는 게 맞는데 얘가 진짜 병신이고 이거는 갈리는 게 짜증나지. 너무 막 아씨 갈림대에 못 쓰겠다 이 정도는 아니야. 얘는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가 많아.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딴 게 84,800원이라는 거야. 이 새끼는 5만원이야! 이게 5만원이라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 이 새끼 위치가 너무 끔찍해요. 이거는 쓰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게 홈버튼이거든? 난 스타트 버튼 누르고 싶은데 홈버튼 눌렀어. 얘네 두 개 위치가 너무 끔찍해. 좀 더 아래에 배치하면 안 됐을까 여기다가? 조이콘도 이거 위치가 친구랑 게임하다 맨날 사진 찍어. 솔직히 그 닌텐도 스위치 스크린샷 기능 중에 제일 많이 쓴 게 언제냐면은 마리오 파티 하다가 잘못 눌린 게 제일 많이 찍혀있을 거야. 세계 1위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에 NFC가 넣었어. 그 저기 아미보 죽인 거 그거를 나는 솔직히 굳이 넣었어야 되는 생각도. 물론 뭐 나같이 프로콘으로만 깨만한 사람도 괜찮을 수 있는데 그거 감안해서 만약에 그 NFC를 떼고 가격을 깎아서 나왔다 그러면 더 좋았을 거야.
물론 말은 해야지. 말을 안 했다. 아, 말을 안 하고 프로코 가격을 7만원에 나왔어. 7만원에 나왔는데 아미보가 지원 안 된다는 사람들이 알았어. 아니 프로코 잠시 7만원 받아먹어서 아미보 지원도 안 돼. 정말 같은 프로 여기 저 아미보 집어넣는 그 얼마인데 이 지랄 했겠지. 그래서 닌텐도에서 말을 해야지. 미리 말하고 나오는 거지. 아 이거 아미보 집어넣어서는 8만원 쳐서 나오는 거 아미보 떼서 7만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닌텐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알려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몰라 게이머들. 쪽쪽뿅. 그 다음에 이제 좀 털어봅시다. 풀포패드는요, 나는 솔직히 풀포게임을 많이 하진 않았어. 그래서 풀포패드가 뭐가 엄청나게 문제다라고 말하긴 했는데, 듀얼쇼크는 솔직히 말하면 3에 비해 발전하는 건 맞아. 왜냐면 듀얼3가 진짜 역대급 쓰레기였거든. 야, 그 인기 역사를 다시 봐도 그 가격 팔아먹은 게임기 치고 그렇게 구린 컨트롤러가 없었어요. 개쌉 쓰레기였어. 바닥에 넣으면은 트리거가 눌려. 이렇게 안으로 지가 굽어. 이렇게 막 버튼이 지원대로 눌려. 그리고 이거는 플스 컨트롤러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날로그 스틱을 지금 뭔 재질로 썼길래 이게 한 3, 4주 안 쓰면 이게 끈적거리거든. 이게 진짜 거슬려요. 진짜 엄청나게. 진짜 별로야. 약간 녹는 것 같은데 그냥 저것도 이제 계속 캡을 씌워놓고 해야 돼. 그거 말고는 또 문제가, 아 그건 있어. 듀쇼4가 지금까지 나온 컨트롤러 중에 십자키는 제일 좋아요. 물론 이 십자키가 원탑이라고 말을 해도 아닌데 DJMAX 하니까 십자키 잘 안 눌리던데. 이건 DJMAX 십자키를 한 번에 세 개를 누니까 그렇겠지. 리듬 게임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컨트롤러는 아니야. 응. 그러고서 이제 뭐 다른 거 깔만한 거 풀스패드에서 대체 왜 있는지 모를 이 샴스 전면 터치패드. 왜? 이 새끼 때문에 한 만원 비싸졌을걸? 나는 차라리 이 친구를요 이렇게 존나 큰 버튼을 만들 거였으면 요거랑 연동하는 걸 만들어주면 안 됐을까? 왜 플스는 여기 따로 있는 거야? 자기 어필이 존나 쎄. 이상하리만큼 터치를 좋아하지만 정작 게임에 터치가 들어가면 대부분 망한다는 게. 다음 에건패드 얘기해보자. 에건패드. 에건패드는 이건 내 개인적인 취향인데 좀 커요 나한테는. 서양 친구들 손 크기를 베이스로 만들어서 그런지 여기가 볼이 많이 굵어서 그 핸드가 여기까지 가려면 좀 많이 커. 나한테 좀 커요. 에건패드랑 다른 패드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 나는 이게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 위치가 너무 좋아. 스틱의 위치가 듀얼쇼크는 이렇게 써야 되잖아. 대칭에 미쳐갖고 반으로 자르면은 좌우가 똑같이 나와. 얘는 과감히 대칭을 버렸어요. 대칭이 좋을 수도 있어. 좋은 사람도 있을 거야. 나는 근데 이게 더 좋았어. 이거는 인간 핸드 구조의 문제예요. 보세요. 좌스틱은 존나 많이 쓰지. 좌스틱은 존나 많이 써. 얘는 움직여야 되잖아. 방향키잖아요. 얘는 엄청 많이 쓰는 스틱이야. 움직여야 되니까 캐릭터를 이동하는 스틱. 여기는 요걸로 선택을 하잖아. 그니까 손의 이동 범위가 여기까지 끝인 거야. 이렇게만.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근데 풀포는요 응까 난 이것도 엿다룰 거야. 여기 써. 이게 그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 듀얼쇼크2 만져보셨어요? 듀쇼크2는 존나 작아요. 그래서 걔는 여기에 이게 있어도 문제가 안 됐어. 엄청 얇거든. 근데 패드가 커지는데 애가 여기로 가면은요 엄지를 당겼어야 돼. 지금이랑 그립하는 뭐 달라 느낌이. 아예 손이 피곤해. 이건 뭐 내 취향일 수 있어 계속 말하지만은. 근데 나 이쪽이 좋아. 근데 얘 단점이 뭐냐, 여기서 끝나. 배터리 별도야. 두 번째 게임기. 나는 솔직히 그 조이콘이나 프로콘 같이 이제 자이로를 써야 되는 이게, 얘네는 손을 쓰면 자이로가 안 되잖아. 이게 위아래 좌우 이동이 자유롭지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안 쓰는 게임들은 뭐 이질 낫지 않나? 300만 쳐놓은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아니야 저거? 아 그리고 플스 오는 패드 배터리 다 되면 큰지만 커다란 맞지 한 바퀴지. 없다고 알려줘서 끊기기 전에 바꿀 수 있음 플스 사 때는 홈 버튼 눌러서 배터리 확인해야 했는데. 어 다행이네. 맨날 뒤지기 직전에 알려주더니 거의 유언이었어. 플스 4 때 배터리 다 되면은 배터리가 얼마 없습니다 하더니 3초에도 뒤져. 진짜 유언이었어. 플스 오는 경고등 떠도 최소 10분 이상은 가더라 발전했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짧다고 하더라고. 플스 5 패드는 그냥 짧대. 오래 못 간다고 하더라.